How many weapons do I have? 5, 6, 7, 8. I have 2. 1, 2. Gideon has too many. 6, 7, 8, 9, 10, 11. I have 11. You should not count my slingshot and the net. And the belt. Belt doesn't. I mean, I could use it for a whip. 12. You did not count this belt. Wow. 그런데 진짜 너네들이 전쟁에서 막 싸울 때 골리앗 같은 적군이 막 올 때 무기가 많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다. 왜냐면은 그 무기가 너무 많으면 무거워요. 그래서 뚝 넘어질 수 있어. 꿍. Okay. 그래서 잘 들어봐. 요한이도 이거 스피릿하고 똑같아. 재성아 잘 들어봐. 너네들이 gift of tongues, gift of prophecy, interpretation of tongues and visions 다 있을 수 있는데 너네들이 너무너무 이런 성령의 은사만 많고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넘어지는 거야. 거기에 걸려서 무게에 눌리는 거야. 야, because you got too much.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 사람들이 볼 수 있어, 재성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기는 그냥 제가 저런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좋겠다. 언젠가 사용하겠지. 그런데 재성아, 무기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있는 게 아니고 재성아. 무기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려고 있는 거야, 재성아. 재성아, 엄마 봐. 일로 와봐. 정말 중요한 거야. 너네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무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너가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야. 사용 안 하면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야, 재성아. 몇 주 전에 저희 가족이 어린이 수족관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 다 준비해서 갔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만질 것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커다란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앉아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Dr. Fish라는 의사 물고기? 의사 물고기라고 하겠죠? 그런 물고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와서 굳은 살을 슉슉슉슉슉슉슉 다 먹어줘요. 정말 신기하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 딸 사미 손이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물고기가 붙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재성이 손에는 잘 붙어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왠지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 가만히 탁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거. 그리고 다음 물고기는 Archer Fish라고. Archer Fish가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수어래요. 정말 신기해요. 아기 물고기들이 어떻게 밥을 먹냐면 저 동그란 구슬같이 생긴 거에 음식을 좀 묻혀서 가만히 이렇게 위에 공중에 대고 있으면 물을 물총처럼 슉슉 뱉어서 물을 쏘아 올려서 그 음식을 바닥에 탁 떨어뜨린 다음에 물 속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먹는 거래요. 물이 슉슉 이렇게 물총처럼 막 튀어요. 보세요. 방금 저런 식으로 음식을 떨어뜨려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물고기들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영적 세계랑 비슷하다. 안 그래요? 내가 정말로 눈으로 보이고 영적으로 바로 저 앞에 있는데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거죠. 내 눈에는 지금 내 건강이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럼 할 수 있어. 위에서 봤을 땐 이렇게 얇고 가늘어 보여도 아까 옆에서 봤을 땐 통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몸의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디멘션에 따라서, 그 차원에 따라서 저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말로 쏘아 올려서 저희가 받을 선물을 떨어뜨려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생활, 영적인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서 정말 놀랐어요. Archer Fish.
애들을 키우면서 저희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서 그냥 다 잘 해주고 잘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이 아기들은 또 저희가 하는 그대로 따라오고 배우고 모든 것을 쑥쑥 흡수하면서, 그런데 얘네들이 크면 어떻게 될지 저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시죠. 저희는 기도를 열심히 할 뿐이죠. 그런데 아기들이 부모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만약에 만일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이 아기처럼 다시 하나님한테 슉 돌아올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이라고 하기보단 배워놓으면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재성이 운동하는 거 보세요. 우리 조그만 애가 이렇게 열심히 농구해보겠다고 저렇게, 저희 남편도 보세요. 이렇게 늙음늙음할 이참에 운동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해보겠다고 얼마나 저랑 같이 저희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영적인 생활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희가 노력하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발짝 배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맡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굳은 살 잘 먹어주는 이 닥터 피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를 포용하시고 안아주시기에 너무 충분하니까요.